여러분 혹시 우무가 뭔지 아시나요? 우무는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해조류를 끓인 다음에 식혀서 좀 딱딱하게 굳힌 그런 식품인데요. 이 우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내장기관에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먹고 나면 이제 그대로 배출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옛날 지방에 사는 가난한 선비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날 때 우무를 도시락 챙겨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배고프면 그걸 먹어서 싸고 씻어서 먹고 씻어서 먹고. 그런데 이렇게 우무처럼 계속 재생할 수 있는 러닝화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농림협회 컨설팅의 이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운동화다 라고 소개되는 이제 운동화를 만드는 방식을 떠올려 볼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버려지는 제품에서 재활용할 부분을 가져다가 그걸 이제 신발로 만들거나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애초에 좀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서 운동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신발들을 다 신고 난 이후, 그 후는 어떻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은 뭐 쓰레기통 행위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다 신고 난 후에 다시 재생해서 신을 수 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재생 가능한 신발이다 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와 같은 생각에 도달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스포츠 브랜드 온입니다. 온이 올해 6월에 출시한 러닝화 클라우드 네오는 이제 100% 반복 재생 가능한 신발입니다. 러닝화계의 우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러닝화들이 이제 60여 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있다 보니 이제 막 하나하나 막 분리해가지고 재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난다긴다 하는 막 브랜드들도 친환경 재료를 그냥 만들거나 재활용한 재료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제 통째로 재생하는 신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거기에 적합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노력했죠. 프랑스 화학회사 아키마에서 아주까리 기름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걸 알게 되는데요. 좀 살펴보니까 아주 이게 물건인 게 가벼운 데다가 내구성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막 잘 휘어지고 충격 흡수성까지 높아. 그래서 이제 케이블, 보청물 같은 이제 산업용으로는 물론 안경테 같은 이제 일상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아주까리라고 하는 게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하고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이제 또 빠르면 4개월 만에 수확까지 가능해가지고 수급에도 문제가 없겠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아주까리를 러닝화 재료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까리 콩기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신발의 진짜 모든 부분을 만드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부속품을 붙일 때 막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용접을 하는데 이게 접착제도 불순물이 돼가지고 통째로 재생할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을 완벽하게 정말 배제하기 위해서 염색도 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의 재료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한 분해 과정이 없이 그냥 녹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녹이기만 하면은 그 원재료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가 운동화를 사갔는데 이 소비자가 운동화를 언제 어디에 버릴 줄 알고 그걸 또 회수에다가 녹여서 다시 만들겠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오에는 이제 구독 모델을 도입합니다. 구독자는 매달 $29.99를 내면은 6개월에 딱 1회에 한해서 헌신을 새신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뭐 $180 정도인 거니까 고급 러닝화 정도의 가격이겠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브리스티지 저자는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해 의류 분야 최초의 진정한 순환 모델이다 라고 평을 했어요. 이제 클라우드 네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켤레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반 운동화 대비 30%가량 적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변하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이제 기후변화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류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마치 막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 퍼져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정말 지속력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기업들도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농림협회 컨설팅의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